안녕하세요. 상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경영학과 3학년 윤재용 학생입니다. 의료학과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상기대학교 의료경영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건강한 삶을 경영합니다라는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기초의학 지식과 생명현상 등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경영이나 경제, 의료법, 그리고 산업정책 등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건강과 돌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보건정책과 세계 의료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료경영학과라고 하면 입시생에게는 다소 생소한 학과인데 우리 학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병원, 보험회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공단, 공무원,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연구소 등 다양한 의료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경우에 법무과라든지 아니면 총무과, 인사, 자동차보험 청구 업무 또는 건강보험 청구 업무 등의 전문 인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고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병원의 의무기록실에서 환자의 정보관리, 통계 등등의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신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과는 의료 분야의 인력 수혜에 맞춰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및 보건소 또는 의료기기 회사 등의 현장 실습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 학교와 그 산업체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우리 학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나요?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은 다른데 1학년 때는 주로 의료경영학, 보건교육학, 의학용어,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등 기초적인 의학 관련 과목들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인사관리나 병리학, 의무기록관리학, 병원통계 등의 과목을 전공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질병분류, 수술, 의료기기 산업, 의무기록, 보건행정 등등의 좀 더 실무적인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4학년에 가서는 의료법이나 의료의 질관리, 암 등으로 의료 마케팅 등의 심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시생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의료경영학과는 병원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특화 인재가 되고 싶은 그런 학생들께서는 우리 학과를 오시면 됩니다. 의료경영학과로 오세요.